안녕하십니까. 갈치낚시 교수 갈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치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한치 낚시 하시다가, 한치 낚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채비들이 있어요.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제로텐션, 이렇게 줄 감아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제로텐션 채비가 이렇게 해놓고 다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애기들 달아고 쓰시다가 이제 제로텐션에 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얘가 엄청나게 빨리 반응합니다. 제로텐션. 얘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로텐션 채비는 이렇게 해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테이프로 여기 있죠. 여기만 감아갖고 다닌대요. 그리고 현장에서 딱 하면은 풀면 되거든요. 바로. 그러면 제로텐션은 여기 비춰보세요, 아드님. 보시면은 자, 털다가 딱 하면 얘가 딱 차렷 자세로 애기가 딱 서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일자로 딱 서면은 한치가 약을 입질시에도 그 촉수를 여기다 딱 되는 순간 여기서 바로 입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 제로텐신 같은 거. 예. 이것은 이제 이 일반 저 3단 채비나 뭐 2단 채비 쓰시다가 스테를 달고 요런 스테를 달고 혹시나 이제 입질이 없을 때나 한번 시켜보세요. 아니 그럼 입질이 폭발할 때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로 뽑아낸 거하고 요거로 뽑아낸 거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고요. 자, 오늘 그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요. 자, 그 제주도에서 이 이카메탈 낚시를 지금 한 4년 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엄청 프로거든요, 그분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낚시는. 한치 낚시. 같이 낚시는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제 후배한테, 후배랑 좀 친해요. 그래가지고 기뜸을 해준 게 있는데, 이것은 절대 비밀로 해라. 너만 알고 있어라 했는데, 술 한잔 먹다 볼게. 나한테 알려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네 방네 이제 알려보려고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채비는, 자, 준비할 것이, 이거는 활성도가, 갈치낚시고 활성도가 좋거나, 이제, 갈치낚시를 하면서 한치낚시를 하는데, 이 갈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갈치가 올라오는데, 한치가 목을 딱 뜯어먹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갈치가 그 한치 빨판이 막 붙어있거나 오징어 빨판 같이 붙어있거나 그럴 때 그때 바로 한치 낚시 이런 그 뭐냐 이런 게그 낚시를 그 스테를 써가지고 낚시하면서도 그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채비를 바로 쓰면 백발백중이랍니다. 예.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가서 써볼 건데요. 자, 이 채비는 이 호일, 이런 호일 집에서 있죠, 여기. 그 알루미늄 호일, 호일하고 준비물이, 예, 스티커, 스카치 테이프.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요런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한치 낚시를 하면은 이렇게, 막, 한치가 하다 패러를 해버려갖고, 이거 다 벗겨진 것들이 있어요. 이걸 씌워 버려 말어. 쓸까? 그런 고민하는 것들, 버릴라 말라 한 것들, 안 그러면은, 싸구리 스테들 있죠. 시중에 나오는 것들, 뭐, 1,000원짜리, 뭐, 요런 것들. 1,000원짜리, 뭐, 2,000, 아, 이건 2,000원짜리인가? 뭐, 싸구리 스테들 있어요. 요런 것들. 2,000원짜리. 근데 이 스테는 2,000원이에요. Made in China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만든 건데, 작년에 이거로 저는 대박 쳤습니다. 다른 거안 썼어요. 이거하고 작년에 요거로 대박 쳤어요. 요거로. 그리고 그 오빠이 스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일자로 딱 묶었어요. 제가 다. 예. 제로텐션. 요거하고 요거 이세라고 작년에 대박 쳤습니다. 근데 애기가 뭐 비싸대 갖고 뭐 야마시타 뭐 요주리 요런 거 야마시타 뭐 말랑이 뭐 요주리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수박, 그 찌르긴 수박 뭐다 있는데 한치는 그때그때 틀립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저 입맛이 까다로워요. 이게 맛도 없는 것을 이 새끼들이 한지 골라서 먹으래 한 끼나. 그때그때 안 먹으면 그때그때 바꾸시고 옆에 사람 낚시하는 거 보시고 그 뭐가 잘 먹으면 얼른 가서 보시면 돼요. 그 채비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른 컨닝해가지고 이그 똑같은 채비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채비들도 많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많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것이다. 이런 이렇게 뭐뭐저 버리지 말라는 그 이렇게 스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박지죠. 은박지를 딱 맞춰서 자르세요. 이렇게. 예, 자르셔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은박지를요. 이렇게. 한 서너 바퀴만 마시면 돼요. 많이 말면 안 됩니다. 갈릴 정도만. 그래갖고 은박지를 이렇게 나눠서 돌려보면은 얘가 이제 이 스택 옷을 은박지 은갑옷을 입어버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은박지 되버려. 그리고 요것을 스카치 테이프로 요 돌린 부분 있죠. 여기를 딱 잡고 딱 잡고 이제 한 번씩 한 번만 감으면 돼요. 돌려가지고 저 이렇게. 그러면 은박지가 안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끝. 그래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버리려는 애기들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은박지로 싸갖고 한 서너 개, 서너 개에서 다섯 여섯 개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한치 입질이 갈치가 한치 낚시를 하다가 갈치가 물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수박 개를 많이 물고 들어와요. 이카메탈 하시면은 자. 요런 수박 계열 이카메탈 최고 밑에 놈을 갈치가 이 색을 최고 좋아해요. 이카메탈에서. 그럼 요놈을 물고 갈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럼 갈치가 붙었네. 한치층하고 갈치층하고 공유가 됐네. 싶을 때 요놈을 그냥 바로 교체를 하시면은 바로 물어본단다. 이게 갈치라고 생각해요. 갈치하고 한치하고 천적이거든요. 그러면 갈치인 줄 알고 이 새끼가 바로 물어본대요. 도망가도 안 돼요. 계속 뜯어먹고 있대요. 그러면은 몸통이 걸려 나온 적도 있대요. 이 한치가. 예. 이렇게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가방에 이그 한치통에 한 네다섯 개씩 만들어 갖고 다니시면은 조과가 뛰어날 겁니다. 근데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한테 들어서 동생한테 들어서 이제 오늘 천기누설한 겁니다. 이것은 그 동생한테도 절대 누구한테 가르쳐주지 말라고 너만 알고 있어야 했대요. 근데 내가 오늘 다 까발라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 날또 낚시를 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저 베트남 여기 오케이 피싱 코리아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그 친분이 이제 좀 저랑 돈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장님은 직접 다 만들어 버려요. 요술방망이에요, 이제 그 사장님. 네. 그래가지고 바늘을 제가 또 디자인을 해가지고 또그 사장님 특허까지 내가지고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바늘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바늘이에요. 그런 디자인은 없어요. 네. 그거를 제가 다음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되다 보면 저희가 다뭐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배가 나오면 수명이 짧아진답니다. 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엄청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하고 운동도 많이 해요. 네, 뱃살 빼려고 하고 살도 빼려고 그러는데 최고 뱃살 빼는 게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아, 누워서 벌을 서요. 벌을 이렇게 딱 잡고 그래갖고 힘들어하죠. 이제 그래갖고 아 내로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번 50개 많이 오십시오. 배 찢어져버려요. 배 찢어져버려요. 그래갖고 배가 쪽쪽 빠져버려요. 이거 근데 이거 걸르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는 책을 읽어보면은 남자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뱃살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내가 움직인 만큼만 뭐 정신을 걸리든가 안 그러면 조금 먹든가.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운동으로 빼야 돼요. 그 체형상
이게 남자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해놓고 저녁에 막걸리 먹고 술 먹어보고 안주 먹으려고 해보면은 말짱 도로먹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뺄 때까지는 쫙 빼놓고 그때부터 술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지 납시도 하고 건강해야지 사랑도 합니다. 예. 인생 즐겁게 삽시다. 이상입니다.